김종인 위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압박을 되게 받게 생겼는데요. 그 사실 정치 개혁이라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끈질기게 국민들이 요구해왔고, 그런데도 잘 이제 국민의 그런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이번 대선에서도 정치 혁신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진부한 주제입니다. 워낙 뭐 정치계에 관한 논의가 그동안 무성했었고 온갖 방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새롭게 들리지 않을 만큼 그런 진부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진부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전 사실 좀 너무 정직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점심 먹는 자리에서 최상영 교수님 말씀이, 야, 이게 무슨 확수레이 하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아, 이거 준비해 온 걸 거의 다 버리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려야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와서 2부 순서를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바로 이 정치 혁신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한 걸 다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제 평소 생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그 중앙일보의 대기자로 계신 김형희 대기자께서 김종인 전 장관님하고 최상현 교수님하고 저를 보시더니 여기서 오늘 세 사람이 결판을 내냐, 무슨 결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판을 내냐 그러시는데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어제까지나 통합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 정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한복판에는 제가 보기에는 대표성의 위기라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결국 대표성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는 대통령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입니다. 행정권을 주고 국회의원도 우리가 직접 선출하는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그 두 국민의 대표가 공히 똑같이 국민으로부터 극심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혐오의 대상까지 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 선거에서 승리를 했는데 국가의 통치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취임을 해서, 그렇죠? 예, 뭐 근대 국가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핵심적인 가치나 뭐 민주적인 가치 이런 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권력의 사유화 의식에 빠져서 임기 초반에는 제왕적으로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임기 후반에 들어가면 정책 능력의 부족과 측근이나 친인척의 비리 때문에 어김없이 그런 레임덕 대통령이 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해왔습니다. 또 국민의 이 대기관이라고 하는 대표기관인 국회는 입법 기능이라든지 행정부에 대한 정책 통제 기능, 아주 기본적인 그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이런 본인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여당은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옹호하고 또 야당은 그 무조건 더 반대하는, 예. 이래서 결국 극한적인 정쟁을 되풀이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 됐습니다.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정당의 그런 역할을 헌법적 기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국가가 그런 공적 기구의 성격이 있다고 해서 국고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당은 국민의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은 고사하고 파당 정치나 부패 정치의 대명사처럼 이런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010년도니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 2월 4월에 당시 특임 장관실이 국민을 상대로 그 신뢰도 조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신뢰도 꼴찌가 경찰과 국회입니다. 신뢰도 2.9%. 꼴찌도 둘째가 청와대입니다. 신뢰도 3.4%. 그럼 2.9, 3.4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서는 국민이 아무리 대표라고 그러지만 국가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대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주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성의 위기는 결국에 이제 통치 실패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불신 이걸 불러왔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 욕구가 강하게 지금 분출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안철수 현상도 결국 이런 걸 배경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 혐오를 받는 현장으로부터 멀리 있던, 그래서 이미지가 참신한 그런 후보, 그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가 심하게 나타나가지고, 예, 그렇게 표가 몰리다 보니까 검증이 안 된 대통령을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대표제 민주정치가 심각한 위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유력한 대통령 후보 세 분이 계신데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 진영에서도 다 각각 그래서 정치 쇄신이 필요하다고 다 얘기를 하고 쇄신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 정치 쇄신위원회라는 기구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나오는 안들이 많이 있죠. 뭐 중앙당 폐지라든지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라든지 이런 주로 정치 체계에 대한 투입을 축소하는 그런 쪽의 방안이 많이 나오고 있고 무슨 책임 총리라든지 분권형 개헌 뭐 이런 권력 분산에 관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국민들의 정서에 부응하려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발표되는 후보 진영이 발표하는 정치 계획의 내용이 좀 부분적이랄까, 기능적이랄까, 단편적이랄까 하는 이런 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계획의 명확한 목표라든지 또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유력 후보 세 분 모두 한국의 정치 혁신이 아주 절박한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을 다 갖고 계신 것은 정말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제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취임한 후에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정치 쇄신을 꾸준히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도 앞으로 다가오는 정치적 혼란이나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기가 더욱 어려울 거라서 보기 때문에 누가 되시든지 간에 이 정치 혁신만큼은 정말 가장 핵심적인 국가 과제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치 개혁의 방향은 좀 얘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개발연대에 형성된 발전국가 권위주의와 경제발전 합쳐진 거죠. 소위 권위주의 발전 국가 발전 체제. 예. 이 기본 틀을 지금 환경이 혁명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모델, 국가 운영 모델을 뭔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정치는 국민 개인의 삶이라든지 공동체 전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 쪽으로 반드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정치 쇄신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민생을 외면한 채 여하간의 극한 대립으로 해서 이게 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가 형성이 됐죠. 여야가 적대관계처럼 싸우는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적대관계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늘 정치가 사회와 그런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지 한 대신에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갈등의 당사자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기에 정치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통령만은 아닙니다만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소위 국가 통치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이 국가 통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결국은 국가를 매우 혼란에 빠뜨리고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 이거를 평소에 잘 배양을 해서 국가를 맡으면 바로 국정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어야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국가 발전도 이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자세하게 설명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전부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건국 이후 대통령을 따지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열 번째 대통령이고 민주화 이후로 따지면 네 번째 이제 대통령인데요. 근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성공했다는 평가받는 분이 별로 안 계시죠. 이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네 분은 사실 뭐 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면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 받기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저희가 대통령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직업적 정신입니다. 영어로 vocational politician. 그러니까 정치 이외 다른 직업을 가져본 일이 별로 없는 분이 있었고 또 한 유형은 뭐냐면 전문가 출신 정치인이죠. professional politician입니다. 전문적인 일을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정치에 투신해서 대통령이 된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네 분들이 다 결국 국정 수행 능력의 부족이나 국가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이라는 그런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좀 모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이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헌신한 분들마저도 대통령이 되고 나면 집권 여당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 집권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여야의 극한 대결을 불러오게 마련이죠.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력과 집권 여당의 그 다수를 이용해서 국정을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 야당은 극한적으로 저항하게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극한 대결의 정치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이게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왜곡시킨 가장 큰 요인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분은 이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국민을 갈등시키지 않는, 대결시키지 않는 통합적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는 좀 갈등을 조금 드러내기도 하고 좀 증폭시키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어디까지나 통합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8분 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여간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도자가 벼랑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은 일찍부터 지도자를 훈련시키고 검증해서 그래서 정치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민주적인 통치 능력을 습득을 하고 검증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니 평등이니 법치니 무슨 견제와 균형이니 하는 이런 원리를 습득하고 이걸 체질화하는 내밀어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민주적 가치도 내밀어하고 또 통치 능력을 보유하는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국회는 해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공천 물갈이를 하죠. 대개 40% 한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40%가 물갈이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여야가 공히 어떤 독과점식 정치 카르텔이라고 학자분들이 그러죠. 이런 걸 통해서 새로 충원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을 충원하냐면 아주 유사한 같은 과에 속하는 이런 정치인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결국 정치인을 복제 생산하게 됩니다. 가치관이 같고 사고방식이 같고 따라서 행동양식이 비슷한 사람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국민이 볼 때 얼굴은 바뀌었는데 정치는 안 바뀌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정당이 명심해서 정말 좋은 정치인을 기르고 충원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 국회의원들은 입법부의 성원,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대표, 입법부의 성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의원이다 하는 정체성을 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해야 된다. 정당 소속된 국회의원은 정당의 구성원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구성원이라는 지위보다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훨씬 우선하고 우월하다는 그런 인식을 투철하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지도부가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요구하면 그냥 따라가는 그런 거수기 같은 역할은 이제는 거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입법부의 그 본래의 권능을 회복할 길이 없을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정당개혁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은 결국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그런 헌법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정치 지도자를 육성하는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을 훌륭한 공공성도 갖추고 국정운영능력도 갖추는 그런 정치 지도자로 양성하는 네, 그렇게 해서 정당의 공직 후보로 내보내고 그렇죠? 네, 공천에서요. 네, 그래서 이걸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야말로 이게 이제 동원 정당. 옛날에는 정당이 우리 정당이 동원 체제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지역 기반을 갖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가 강한 지도자들이 정당을 순전히 그 국민을 동원하기 위한 체제로 쓰는 권위주의 시절에는 물론 그랬죠.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이제 동원 정당이 아닌 국민에게서를 안정적으로 결집하는 그런 가치 공동체로 가야 된다. 그러자면 공천을 이제 제대로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정당이 공천을 제대로 해서 좀 국민들한테 신뢰받는 예, 그런 정치인들이 이 한국 정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예,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의 불신을 계속 받으면 도저히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방법이 없고 또는 앞으로 그런지 국가적 위기가 계속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가혁신 방향이라고 큰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 통일을 성취하려면 결국 나중에 어느 순간에 북한 주민의 선택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텐데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할 때처럼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대한민국 남쪽 체제에 살겠다라고 선택할 것이라는 장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한국 사회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자면 제일 먼저 정치를 쇄신하자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유력한 후보자들이 정치 쇄신을 그래 주장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렇게 두서없이 산만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